왔다. 고양님이야, 고양님. 나 맨날 여기서 죽어라 일하는데 따뜻한 데서 그냥. 그 모습 보인 지는 한 1주는 좀 넘었고. 어? 되게 안 하신 것 같다? 처음에는 갇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갇힌 건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부서지는 거 아니야, 여기서? 그거 아닐까요? 그냥 따뜻하니까 갑자기 한번 추워졌잖아요. 11월 초에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때 들어왔나봐요. 그러면은 쳐다보고 있어요. 여기가 천장이 선이랑 전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좀 위험해요, 여기서. 아니, 이 안에서 엄마가 밥을 먹어요, 제가 들고 있는데. 길고양이들이 구조하게 되면 이렇지 않거든요.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애들은 더 경계심이 강해요. 글쎄,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길골 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. 이어마이트라는 귀벌레예요.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. 다른 건강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도 6마리 새끼를 낳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애들은 2마리 정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지금 6마리를 고르게 잘 키웠어요. 엄마의 노력이죠.